잉어TV 토목시공기술사 공부 181 코스 156일차 공부 메뉴 지금 하는 공부의 가치 오늘의 한마디 당신의 기술사 취득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부모님께는 효도입니다. 지금도 이미 자랑스럽지만 더욱 자랑스러운 아들, 딸이 되어드릴 수 있죠. 자녀에게는 모범입니다. 당신이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. 배우자에게는 믿음입니다.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당신을 듬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. 그만큼 지금 당신의 공부는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 오늘은 뭐 공부하면 돼요? 외워서 답안지에 그려넣으면 분량도 채울 수 있고 가점도 두둑히 챙길 수 있는 알짜 그림을 반복 연습함으로 외울 수 있도록 기획한 기술사 그림 외우기입니다. 관련 문제를 보는 순간 망설이지 않고 즉시 그려넣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둡시다. ILM 공법 개념도 그리기, 제방 누수대책 공법 그리기, 댐 유수 전환 방식 개념도 그리기, 제방의 종류 그림 그리기, 연약 치마에 따른 교대 측방 유동 그리기, 기술사 답안 작성 머신 영상 두 개를 청취하며 타입별 답안을 빠르게 작성하는 연습을 해봅시다. 터널 지하수 용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. 교량 신축이음 장치의 파손 원인과 보수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. 오늘의 공부 확인 질문입니다. 터널 지하수 용출 시 대책 공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.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.